완전 커다래. 어? 살짝 간지럽혔더니. 야. 야. 야, 쿠 죽으면 나 이 게임 안 한다. 진심 안 한다. 바로 삭제한다. 환불할 거임. 용서하지 않으리.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지금 능력을 활용할 수가 없고 그냥 걷는 거밖에 안 되네요. 쿨을 찾아야 되나 봐요. 설마 걸레짝처럼 널브러져 있는 건 아니지? 야! 아! 아 제발! 에이! 죽은 거 아니지? 야, 진짜 오바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죽었다고? 아, 지금 아픈 상태네. 숨 쉰다. 이불 위아래로 들락날락 하잖아요. 지금 아픈 거야, 아픈 거. 아니야? 죽었어? 아니,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지? 숨 쉬고 있는 거 맞죠? 죽은 건 아닌데, 지금 생명이 위태한 것 같아요. 갑자기 위습이 왜... 어? 오! 정령의 힘인가? 지금 이 시국에 꽃 피우고 놀고 있다고? 이 시국에? 아니야, 이 꽃이 다 피면은 쿠도 나을 거야. 응, 난 다 놀았으니까 간다. 이러는 거야, 혹시? 분위기 못 읽냐, 위스바. 뭐 하는 거요? 아까보다 분위기가 훨씬 어두워졌어. 오염됐을 때보다 더. 후배 목소리 최선을 다했지만, 빛이 약해. 빛이 강하면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나봐요. 그 빛이 여기 있네. 오드나무 끝자리와 함께 빛은 산산이 부서졌다. 아, 빛 다섯 개로 깨진 거 봤구요. 저거 수집하러 가는 거군요. 정령들은 쓰러지고 땅은 썩어가기 시작했지.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물레방아 돌려드렸잖아요. 왜 아까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건데. 쿠의 영향력인가?
빛의 정령으로 흩어져 있네. 다섯 개 빛의 정령. 다섯 개 빨리 모아서 저기에다 꽂아야 되나 봐. 아, 사원의 구슬 조각보단 낫지. 사원의 구슬 조각은 100개잖아요. 선생의 기억은 여기에서 북쪽 얼음 위에, 숲의 눈은 여기에서 남쪽 어둠 속에, 숲의 입은 여기에서 서쪽 물 깊은 곳에, 숲의 심장은 여기에서 동쪽 흐르는 모래 아래. 모래 얼음 숲, 숲은 물이 또 있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와 도깨비불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정령의 의지거든요. 오리와 정령의 의지, 빛의 정령의 의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아야 되는 게 이거 받아. 우리 아, 내가 못 집었던 거 여기 지금 얻었네. 너의 친구를 지켜볼게. 확실히 쿠는 죽지 않았습니다. 쿠로의 깃털. 공중에서 RT를 눌러 자유로이 활강하고 기류를 타고 이동하세요. 뭐 기대라 부탁하마. 쿠 한번 더 보고 가야지. 아이고 우리 코. 우리 먹힌 슬퍼. 칼날 소리가 새끼 부엉이를 다치게 했어. 코얼록이 사라진 것도 슬퍼. 네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안 슬퍼. 하지만 걱정이 돼. 그래서 여기 어디죠? 버드나머가 그 생명을 다하는 순간 그 빛에서 나온 정령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바우어의 영토, 곰팡이 숲 깊은 터, 루마큰 못 및 니웬에서 각각 정령을 찾아 이 세상을 치유하세요. 남은 빛의 정령수가 셋이야? 다섯이라며? 하나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넷 남은 거 아니에요? 꺼져! 어? 나 공격! 나 공격이 안 돼! 다 초기화됐군. 돌풍을 이렇게 물체를 날려버리세요. 새로운 게 생겼네요. 와, 쿠로의 깃털. 이런 쓰레기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좋아. 11개? 꽤 많이 모았네? 언제 이렇게 많이 모았대? 아저씨! 공사 공사! 가시 다 없애버려. 빨리 빨리. 아니 퀘스트 주지 말고요. 가시밭길. 한 번에 두 개 할 수 있네? 일단 이거부터. 좋아, 당장 착수할게. 아따거, 이씨. 이런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가시밭들! 가시 동굴 다쳐왔다. 이제 물샘터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 집 짓기. 그러니까요. 아니 가시밭길 지우는데 왜 광석이 필요하냐고. 집을 더 지으면 모기들이 더 올 거야. 얼룩만 이렇게 놔둘 순 없잖아. 알차게 다 썼군요. 좋아요. 걱정하고. 애들 왜 이렇게 갑자기 맵에 다 나타나냐? 이제 지웠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물도 깨끗하네요. 오, 이게 뭐예요? 오, 먹을 수 있는 것들이군. 엄청 소박하게 얘기는 하지만
어? 야. 나중에 이 모래도 뚫을 수 있나 봐. 진짜 그런가 본데? 이 집은 뭐야? 어? 지도 파는 애 아니야? 안녕하세요. 제 누추한 집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뵙는군요. 탐가의 시무행이군요. 마치 탐사가 필요한 곳이죠. 마침 손님은 탐사를 해야 하는 정령이고요. 말없는 숲에 가보세요. 제가 직접 탐사하고 지도를 만들고 싶지만 거기 날씨가 제 체질하고 안 맞아서요. 비가 오고 제가 있고 하늘에서 조금 내리죠. 그러니 손님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위험해서도 이 사업을 끝내도록 도와주시면 모든 지도를 대폭 하위가로 드릴게요. 2,000원, 3,000원, 4,000원? 허. 아, 나. 뭐예요? 오, 이 안에 정령의 빛이 있었을 줄이야. 저 나중에 자기가 먹으려고 쟁여놓은 거 아니었어? 왜 집을 털고 있어? 헐. 대박. 나중에 막 얘가 최종 보스로 나오는 거 아니야? 네가 내 집 털었지! 이러면서. 저기 건너편에 뭐가 있는데? 물은 깨끗하고 텅말 동굴도 있고 난 너처럼 높이 뛸 수 없지만 아주 열정적이야. 열정은 모든 것을 모험으로 만들지. 의지라고요. 3단 뛰기를 배워야 반드시 먹을 수 있는 2단 뛰기로는 절대 못 올라오는 곳이네요. 어? 바람. 아 뜨거. 큰 미스염. 아 이렇게 올라오는 거구나. 어쩐지 내가 아까 저번에 올라갔을 때 너무 어거지로 올라가더라. 어? 퀘스트가 또 있네? 아니 근데 여기 아 바람 엥? 여기 아니야? 여기 맞잖아. 어? 도대체 이건 뭘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이 위는 어떻게 올라가? 나중에 올라갈 수 있나? 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네? 대박.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지금 어거지로 올라왔잖아. 진짜 모르겠네 게임을. 아닌가? 진짜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나? 저긴 또 어떻게 올라가? 아 여기를 통해서. 짠. 현상금. 저기 정령의 빛 알갱이를 더 많이 떨어뜨리지만 생명과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적들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오! 파란염 배추가 여기 떡하니 있다고? 모든 집을 한 번씩 다 들어가 봐야 되겠구만. 아키 헷갈려. 정령이다. 말없는 숲에 내 가족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없어? 이건 내 강아지 인형이잖아. 그런데 돌이 되었다니. 안 돼. 집에 가봐야겠어. 어? 집을 가버리면 어떡해. 거기를 갔다고? 야 당장 돌아와 미친. 여기도 안 가봤네? 정령이네. 혹시 남 잘 도와주고 그래? 문제가 있거든. 내 도토리가 벽에서 구멍으로 떨어졌어. 특별한 모케 친구가 선물한 거였는데.
알았지만 구멍은 아주 작고 아주 어두워.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좀 넓혀주면 안 될까? 오케이, 유산을 찾기 위해 동굴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으세요. 이것들이 막 사람을 부려먹네? 일단 저 모래사장을 나중에 갈 수 있겠군요. 일단 여기에서 그럼 활강을 해봅시다. 오케이, 올라왔다. 돌리기. 정령의 화살이 근처의 적도 공격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 참 이상하네. 아, 일단 나 맵을 전부 다 밝혀야 되겠어요. 일단 우물이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곳 없는 곳. 먹물늪지 가보자. 먹물늪지. 이제부터는 정말 그냥 단순 노가다가 되겠네요. 스토리랑은 전혀 관련 없네. 꺼지고 꺼지고. 자, 물이 정화됐으니까 일단 저것도 먹을 수 있겠죠? 어? 뭐야 저거? 좋아요. 먹었고 오른쪽에도 뭐가 있네? 저기 물속으로 들어가면 되는군요. 아! 여기. 꽈락 꽝물. 이 위를 가야 된다고? 오! 저기 뭐가 있네요? 우와, 초록 양배추. 추추추추추추. 우와. 자, 여기. 어? 하, 확실히 모래를 팔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네. 확실해졌어. 그래서 내가 모래에 있는 그 드릴 같은 애들을 상대할 때 애먹었구나. 그 도구가 없으니까. 무언가가 있나봐요, 지금. 오, 뭐야? 오, 대박. A를 눌러 더 빨리 헤엄치세요. 대박. 뭐야, 저기에 다 와서 죽었어? 나 손 모자란데? 저기에 저 손 모자라요. 아니. 엥? 공기방울을 끝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네. 아, 저걸 건드리면 되는구나. 그게 저기 있고. 나 죽어요. 아! 대박. 숨 쉬어! 우와, 완전 처음 보는 맵을 왔네요. 루마 큰 모. 좋아요, 좋아요. 어어어어어! 큰 물레바퀴 소문조사. 뭐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씨, 물 속에서 공격하는 수단이 없어. 확실히. 나 죽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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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살 때문에 못 가는데?
어? 어? 아, 물고기를 땡겨서. 어? 아, 피지. 아래쪽 벽을 부수라고? 아. 아, 이게 있었구나.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아, 나 진짜 계속 물속에서 공격하는 그 수단만 찾고 있네. 왜 이렇게 멍청하지? 원래? 왜 안 부서져? 아, 약간 포물선 그리면서 밑으로 떨어지네. 정확하게? 그렇지. 가자. 랄랄랄랄랄랄라. 뭐야? 아야. 한 번 더, 한 번 더. 일단 이거부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터트려야 될 것 같이 생겼어요. 옷? 블레방아스? 잠깐만요, 숨 좀 쉽시다. 숨, 숨, 숨. 들숨 날숨? 으악. 깩. 쏴라. 이맵 어려워. 확실히 어려워, 확실히. 물 때문에. 아, 여기 왠지 나중에 왔어야 됐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진짜. 내가 좀 잘 온 게 맞을까? 공중에서 RT를 길게 눌러 활강하세요. 그건 나도 아는데요. 오예. 얘가 어디야? 나 여기도 아직 다 안 봤는데? 일단 가자. 포도나무의 빛이 깨졌을 때 수페임이 여기서 쓰러졌어. 수페임 덕분에 이 못들이 썩은 병에서 안전했던 거야. 얼른 수페임을 찾아야 해. 우리 곧 빛이 꺼질 거야. 그래, 내가 쿠 때문에 이 짓 한다. 뭐잉. 쿠만 아니었어도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홀로 못 봤어? 루마 큰 곳에 왔던 소문이 있던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루마 큰 곳이 이렇게 넓었나? 코올록은 현명해. 나는 조언이 필요하고 코올록을 찾으면 알려줄래? 이번엔 또 코올록을 찾아요? 오메! 아! 일단 여기는 갈 수가 없으니. 바닷바! 워호. 이걸 이용해서 올라가는 건가 봐. 여긴 뭐죠? 아니야! 오, 큰일 날 뻔했네.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과자 좀 먹으면서 할게요. 뭐 먹으면서 하면 목이 좀 덜 아프더라. 이 풍선 타고 계속 올라가는 거네. 공기방울. 굿, 핫, 굿. 굿, 핫, 굿. 굿. 꼬락.
아우 야 저거 터지는 거였네. 아유 물로 빠지니까는 속도가 급격히 주는군요. 엘비를 길게 눌러 반대 방향으로 선행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네 이 자식이. 장난 아니야. 저 폭발하는 애야? 오 폭발하는 애네. 매야. 초코 과자인가요? 저도 한 개만 주세요. 첵스예요, 첵스. 과자가 없어가지고. 5,000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거 안 부서지잖아. 뒤쪽에서 때려야 되나 봐. 아 여기는 지금 갈 수가 없는 곳이구나. 후원 그스. 왜 네가 감사하고 있어? 감사 나만 할 거임. 난 욕심쟁이니까. 이 아래쪽에 비눗방울 뭐 이런 거 안 올라오나? 아니 저기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길 아직 안 갔죠? 오씨 나 저 무슨 투사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야야야야 빨리 뽑아봐. 시간 없어. 어디가? 됐어. 야 쏴 쏴 쏴. 쟤 뭐야? 너무 무섭게 생겼고? 꺼지고? 저 위쪽에 뭐가 있네요? 나이스. 꺼지고? 꺼지라고. 아야. 아, 죽었어? 아, 폭발 데미지. 얘를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냐? 나니? 약간 플랫포머의 특징이 뭔지 알아? 청자도 말이 없어지고 나도 말이 없어진다는 거야. 솔직히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안 그래요? 잣된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요. 우리 아빠가 어제 했던 거라고요?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보고 계신 분은 그러면 엄청 젊은 아이겠네. 끼어와랑 비밀이라고?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빨리 바른대로 다 말해. 여기가 어디야? 맵 엄청 이쁘네. 근데 내가 왔던 곳이잖아. 어떻게 된 거지? 와, 하늘이 너무 하얘서 내가 안 보여. 그렇지. 물감이 강화.
적에게 올가미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좋은 거 아님? 이거 안 쓰잖아, 그지?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적에게 올가미를 쓸 수 있어요. 토사체를 내가 치지는 않고 계속 타려고만 해서. 레이스가 있네, 저 위쪽에. 어? 여기 안 와본 곳이잖아. 좋아. 내려가 보자고. 뭐 딱히 없네요.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숑? 어? 우와, 이 흰 구름은 뭘까? 아쉽게도 히든 장소가 아니네요. 파워 히든 장소 이렇게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길 발견하시다니 당신은 사람이 아니군요. 약간 이런 느낌?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자, 여기에서 활가 기동을 발동! 좋아, 레이스. 챌린지 보상 1000개겠군요. 나중에 가도록 합시다. 언락이 되었군요. 아! 아, 원거리 애들 때릴 때 좋네. 원거리 애들 때릴 때가 정말 좋군요. 저도 끌려올 줄 알았는데 끌려가네요, 제가? 약간 뭐, 좀 애매하기는 한데. 좋아, 올라왔어. 처음 보는 곳. 얘가 어디지? 물샘 성소, 소금 조삼. 전투 성소 시작. 여기서 싸워? 아이, 진짜 좋다, 야. 공중몹 진짜 좋다. 아, 미안해. 덤비시오. 이렇게. 아야. 잠시만요. 피 회복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조준 84. 죽었어? 아이씨, 맞추기가 어려워. 애가 엄청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얼굴이. 마지막 하나인가. 쉽군요. 아직도 안 끝났어? 오케이, 끝. 예, 슬롯.
아, 슬롯이 제일 좋아. 자, 이제 그 슬롯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딱히 할 게 없는데? 적들의 생명과 공격력이 70% 증가하지만 정령의 빛을 두 배로 떨어뜨립니다. 이걸로 가보자. 하드코어 모드로 모든 아이들을 레이드 몹으로 만드는 거야. 오, 저쪽에 뭐가 있네요. 저쪽에 뭐가 있네. 보라치 짜잔. 초록색 양배추. 이쪽은 왜 안 가봤어 내가? 어? 여길 왜 안 가봤을까? 그냥 뚫려있는데? 얼음맵이군요. 위대한 바우어의 영토에 들어가고 있어. 우리 바우어는 앞에서 잠을 자고 있지. 썩은 병이 이 땅에 가져온 긴 겨울에 지쳐서 말이야. 하지만 숲의 기억은 봄을 기억해. 바우어에게도 봄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 깨울 수만 있다면. 어? 여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전 커다래. 어? 살짝 간지럽혔더니 깼어 깼어. 어디갔어? 엑셀을 눌러 바우어에게 말을 거세요. 자고 있는데? 우와, 엄청 멋있게 생겼네. 고들은 뭐 사자 같다. 예언가인가? 이 땅은 너무나 혹독하고 차가우니 온 곳은 높은 산봉우리 얼음 아래 잠들어 잘 수 있는 것이 없다. 잠을 자는 것밖에. 오! 오! 일어나! 이럴수가. 내 망치 공격이 전혀 듣질 않네. 여기 말고 저기에 뭐가 있네. 어? 레버로 열어야 되잖아. 아, 뭐야, 저 밧줄이었어? 아니, 나 뭐 타는 건 줄 알고. 아이씨. 처음 보는 걸. 어어? 미끄러지네? 그러면 잡고 다시 점프가 되나? 점프가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느려요. 그니까, 한참 미끄러지고 나서. 뭐야. 미쳤어? 이럴 때는. 이게 아니라 이걸 끼고 돌리기, 돌리기 한번 찍어보자. 이거 빼고 와 개쩐다. 나 앞으로 이것만 쓸래. 바닥이 얼어서. 아! 아, 찔리는 거구나. 이건 뭐죠? 이건 나중에 녹이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건가 봅니다.
여긴 아직 못 들어가는군요. 봄이 찾아와야 돼요, 이 맵에도. 일단 이걸 떨어뜨려서 곰을 다시 한번 깨웁시다. 곰을 깨우는 게 아니었네요? 까비. 조금만 더 세게 밀었으면은 코 박살내는 건데. 오, 슬프다. 펄럭거리기를 사용하려면? LT를 길게 눌러? LT를 길게 눌러. 아. 아, 이걸로 이렇게 데울 수 있는 건가? 어? 엥?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해했습니다. 가라! 그렇지. 어, 뭐야, 이건. 오, 때리니까 터진다. 그래서 이게 뭐야? 아, 불을 붙이는 건가? 점점 따뜻하게 영역을 뭐 이렇게 만드는 건가? 정말 미안한데 나 위로 어떻게 가? 이렇게 가야 되나? 뭐야, 저것도 먹는 거였어? 어떻게 먹어? 어, 어떻게 먹어? 또 이거 타고 가야지. 어. 아이씨. 입에서 음미하고 뱉네. 엥? 야, 저 데미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 스프? 미쳤네. 아우, 안다. 먹었어. 어거지 장려 게임의 어거지 장인이래. 어? 저 위에가 녹았어요. 그렇군. 이렇게 봄을 찾아오게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도 녹았나? 여긴 안 녹은 것 같아. 야, 모든 길바닥이 다 함정이야. 왜 이러는 거요? 뭐가 이렇게 다 함정 투성이냐, 진짜. 힘들었다. 밧줄도 함정이야, 발판도 함정이야. 내 얼굴도 함정이야. 어? 오, 저기가 열리는군요. 이게 왜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라고? 둘러본 거 맞지? 꺼져, 꺼져. 아니야, 하드코어 지금 해제됐어요. 해제된 거야. 여러분, 지금 하드코어 아니에요? 하드코어 아닙니다. 뺀 지 오래예요.
반갑습니다. 겨울나그네. 하와이 형도 이리저리 때문에 모든 게 쉽게 부서져요. 지도 부서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도 없었어요. 어제까지 지도를 하나 떨어졌는데 유리같이 산전조각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산지의 지도 250 정정비. 아이고 넓다. 어쨌든 알았어. 한글 정말이랬더니 한국어 더빙까지 돼있을 줄이야. 그거 나름 되게 저에게 있어서 극찬 아닙니까? 극찬. 기분이 좋네요. 아야 와, 아 잠깐만. 저 소 데미지가 뭐야 얘는. 아이 조리 가. 큰일 났네. 죽을 뻔했잖아. 왜 바로 점프가 안 되는 거야? 됐다. 어! 부서지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딱 봐도 부서지게 생겼잖아! 아, 근데 이게 바람을 일으키고 바로 점프가 안 돼요, 그지같이. 약간의 쿨타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점프를 연타해볼게. 바람을 날리고 점프하기까지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 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 쓰라고? 뒤에 있는 거 먹으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머리 딸딱 가자. 아니 저기까지 옮겨야 된다고요? 불을? 헐. 아니 잠깐만요. 이 개 어거지 게임. 이게 맞다고? 아우. 핫. 됐어. 아. 너무 힘들었다. 이런 거 가지고 음살이요. 자식이. 쭉쭉. 이거 또 어떻게 열어? 이 위로는 어떻게 올라가? 뭔가 이상한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원래 여기가 안 녹아 있었죠? 그지? 이건 뭐야 또? 이 친구 걸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닌 것 같은데.
오, 서로. 나이스. 대박. 완전 멋진 승부였다. 꽈락 꽈락 꽝삭. 사장님 물결표 물결표 나이스 샷. 아, 나 사장님이라서 진짜 직원들인 줄 알았잖아요. 왜 낚아요. 편집이 힘들다고 하는 줄 알았네. 아, 잘못 왔어. 아, 이제 키가 너무 많으니까 키 헷갈린다. 키가 헷갈려요? 저러고 있어? 두고 보자. 뭐야?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서 본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야. 바람이 차가워지자 칼날 소리가 이 고원에서 사냥을 시작했지. 나는 어찌 보면 방랑자라고 할 수 있지만 저 새가 호기심의 바오의 용토를 배회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어쩌면 이 공공한 벌판이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괜찮아서 그럴까? 부셔! 안 부서지네? 얼음이 왜 이렇게 단단해? 야! 아니 이게 맞는다고? 저 왜 데미지 안 입어요? 퇴퇴퇴! 와, 얼음꽃 되게 이쁘게 생겼네. 솥이 왜 여기 있죠? 빨리 빨리 뿜어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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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어. 빠빠빠빠빠빠빠. 아니 왜 솥이 여기 있냐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정말로 일단 뿜어봐. 어디로 떨어지나 보자. 정확하게 저 사이로 떨어지기는 하네요. 일단 열쇠를 먹기 위해서. 뭐해? 어거지! 어거지! 어거지로 난 다 할 수 있어. 아! 어! 어! 거지! 거지! 안 돼! 거지! 야 이 거지 새끼야! 녹이면 쉽게 되는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서 하고 있냔 말이다. 하고 이렇게 빠. 아! 온다 온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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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어? 물이 녹았어. 대박. 놀러 와봐. 아니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어우 야 이래. 어?
부활의 광석이 저기 있다고? 어디?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고? 아, 홍이? 뭐라? 저걸 못 보다니 좀 놀랐군요. 자, 이제 얼음 기둥이 사라지고 폭포로 바뀌었네요. 어메이징. 이 밑에 뭐 더 없나? 없군. 타타타타. 뿌샤 뿌샤. 어? 이게 안 부서진다고? 망치도 별거 없네. 앗! 저 위에 고락! 위에 고락! 저 어떻게 먹고? 어? 능력? 드디어. 아, 진짜 오래간만에 능력이다. 뭐야? 뭐야? 뭘까? 아, 제발 좋은 거. 엘티를 길게 눌러 X, Y 또는 B에 지정하고 무엇이든 녹일 수 있는 폭발하는 브레골자를 거지세요. 에. 오. 오. 이런 거? 오. 충전 빅폭탄의 천의기를 사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세요. 와우. 하나에 하나씩 뜨네. 퍼런 양배추가 조금 세군요, 가격이. 여긴 뭐 누구 집이야? 횃불을 켜세요? 오. 오. 아, 이런 거구나. 수수께끼 씨앗. 그렇군요. 아, 양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알겠어, 알겠어. 이때까지 양초에 불이 안 붙어 있던 걸 내가 몇 개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아, 미쳤다, 미쳤어. 자, 어? 이렇게. 야, 씨, 너무 어렵다. 아니 솔직히 진짜 진짜 어렵다. 피지컬 엄청 필요해졌어요, 게임이. 이건 맞아. 아니, 뭘 때리는 거죠? 좋아. 우물. 아... 에임이 이게 자동 타겟팅이어가지고 이렇게 되나봐요, 지금. 내가 전혀 노린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요, 또. 아... 이거 녹여서 가야 되는 건가? 안 녹잖아! 뭘 다 녹여! 걔 사기꾼아. 어? 이거 이렇게 녹일 수 있나? 와, 이제 직접 녹일 수 있구나. 대박. 그렇군요.
이제 수프는 필요 없습니다. 아주 완벽해요. 이제 봄 거의 다 찾아온 거 아닌가? 얼마나 더 해야 돼? 여길 다 해야 돼? 여기까지? 헤. 헤헤. 헤. 헤. Fuck you. 자, 저기에다 불을 붙이. 저기에다 불을 뭐요? 붙이면? 화를 자주 안 쓰신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에임이 안 좋으셔서 잘 못 쓰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합시다. 쓰레기들아. 조심. 파란양 배추가 너무 부족하군요. 이거 녹는 거 아니었어? 겁나 녹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닌가? 진짜 아니야? 저희가 쓰레기면 플림은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무시. 안녕? 모닥불 같이 짤래? 애취. 돌풍이 내 모닥불을 날려버려서 이 동굴에 숨어있어. 미안, 지금 음식 나눠줄 게 없.. 나눠줄 건 꿈밖에 없어. 소포꿈 말이야. 속성 지속 데미지. 아, 이제 저쪽 문이 열렸군요. 오케이, 오케이. 하, 힘들구만. 아니, 왜 이렇게 빨아들이는 속도가 빨라? 이건 나무를 녹이면 나무가 엄청 쓰러지겠네요. 뭐야? 방금 죽은 거야? 지 혼자 날뛰다가? 밑에서? 자, 빠따라, 슝. 오우씨! 우와. 잣될 뻔했네. 이번에도 여기가 박혔네요. 눈으로 안 녹고. 아니, 어떻게 눈인데 불로 안 녹아? 아, 저거 어떻게 먹지? 아니! 아이, 나쁜 녀석. 아니, 왜 안 집혀! 안 집히는데? 진짜로 안 집히는데? 충전해서 써야지만 되는 거야? 아, 이 충전해서 써야지만 되나 보다. 그,
분양은 아예 내가 원하는 궤도로 쏘지도 못하네. 그러네. 아야. 됐어. 아우, 진짜 잣 같은 게임. 초반에 왜 이렇게 쉽나 했다 게임이. 온갖 고통이 위쪽에 다 몰아붙어 있었네. 오이씨, 물리는 줄 알았네. 뭐야. 오케이. 어? 헐! 저 주둥이에 낑겨 죽었어, 내가. 아예 공중에서도 되네. 아 근데 미안한데 저기서 불을 붙였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불 붙였잖아. 그럼 이건 왜 아직도 켜져 있어요? 나 이거 다시 먹어야 돼요? 슬림은 삐돌이라서 잘 삐져요. 아 그리고 바보에다 늙었다는 점. 개 때릴까 쟤? 가르기. 빛 폭탄을 세 개의 작은 폭탄으로 나눕니다. 딱히 필요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돼? 아 이렇게. 와 이게 가지네. 이게 가지네요. 여기에 이렇게 올라타서 야! 안 돼! 아... 너무 먼데. 이 공이 생긴 걸로 인해서 너무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져서 진짜 너무 어려워졌어 게임이. 으그스. 벽에서도 던질 수 있나? 벽에서는 충전해서가 안 될걸? 확실히 바닥에 안착을 해야 그때부터 차지가 되네요. 아, 진짜 너무 왜 이렇게 피가 말리냐 게임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 힘들어. 아, 바람을 불어서 끄게 할 수 있나? 아, 그래? 오이. 오! 오, 껐다 켰다 할 수 있구나. 지금 알았네? 아, 그래서 이렇게 애 먹었군요. 아, 진작에 좀. 진작에 좀 알았으면. 이 개고생 안 했을 텐데. 그랬군요. 원래 얼리고 진행해야 되는 곳이 맞나보다, 여긴. 아, 뭐야. 왜 안 내려가죠? 멀어서 그래? 아 근데 진짜 전혀 상상도 못했어가지고. 쟤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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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다쳤. 꺼져. 어딜 소리를 지르고 있어. 플레임한테 죽고 싶어? 아! 이게 닿네?
담벼 담벼. 아니 덤비라고 그따구로 오시면 안되죠 님들아. 양심 뭐? 잡았어. 끝났어. 문 열렸어. 바람 올라왔어.